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융가치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고요. 이 와중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코스피는 플러스 0.53% 상승, 코스닥은 플러스 1.84%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3,237억 매도, 코스닥은 기인들 1,000억 매도, 선물은 상방 정도 나와줬고요. 이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플러스 1.7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31만 7천주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에서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 보유할 것 없이 강한 매수입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금일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주분들한테 어저께 우려했었던 부분 중 하나가 결국 이 윗꼬리에 딸려 들어온 외국인들의 물량이 그 다음날 다 나와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들하고 있으시죠? 당장 저번 영상에서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원래 이거를 양매도로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밀려버려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밀려버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외국인들이 나와주는 물량을 개인들도 같이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을 지금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높은 확률로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높은 확률로 물량을 소화시킨다라는 개념과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를 바 없이 관점 자체는 유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홀딩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포지션 변경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외국인들의 장난질에 노란한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는 절대 지금처럼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올렸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 오늘의 주가 흐름이 중요했는데 오늘의 주가 흐름 자체는 이 개인들의 물량도 같이 나와주면서 기관들이 소화시켜준다는 개념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물량을 소화를 시켜줘야 주가는 가벼워지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가벼워져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가줄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가벼워지는 단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빈제TV 잘 아시겠지만 무료체험도 하고 있어요. 이제 무료체험 100개입니다. 한 번쯤은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받아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까?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